모두가 같은 곳을 당연한데 바라볼 때 I gotta go get my own grinding and hustle on 우린 우리 뜻대로 즐기면서 살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 친구랑 하루 종일 영화만 봤던 기억이 있네요. 근데 오늘은 배우로서 이렇게 시사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 좋습니다.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. 아직도 있네 근데. 근데 그거 아니야? 나 걸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. 근데 얼굴 한번 보고 꼭 여길 보더라. 야, 당연히 그래. 어? 유명한 사람 고추잖아. 이렇게 되는 거야. 야, 왜 볼까? 뭘 보냐? 아, 나 볼 뻔했어.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뭐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하나 보이는데? 죄송한데 영화 끝났나요? 끝났습니다. 죄송한데 저 떡볶이 2인분만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끝났다. 헐 대박. 차영빈? 부탁드릴게요. 아, 떡볶이 2인분이요? 아, 돼요 돼요. 그러면 혹시 나 인스타만 해줄 수 있나요? 해드릴게요. 사진도 아, 찍어드릴게요. 아, 진짜 잘생겼어요. 누구세요? 나야. 깜짝 놀랐잖아. 너 어떻게 왔어?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데? 아주 스릴러 영화를 찍었지.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자들 따돌리고 나 여기 직원한테 얼굴 보여주고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. 너 근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야지 이제. 내일 또 올게. 오케이. 잘 가. 못 올 줄 알았는데. 어떻게 왔어? 밖에 기자들 없었어? 잘 피해서 왔지. 늦었어? 지금 사진 찍었죠? 뭘 찍어요? 당신 TCPC 기자지? 네? 어? 죄송합니다, 형이 착각한 거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네. 야, 아니야! 야, 기자야! 야, 호진아, 참. 야! 야! 왜 이래? 무슨 일 있어? 어. 왜? 디스패치 기사 떴어, 영빈이랑 소희 기사. 너 더 이상은 안 돼.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뭐라 했냐 내가? 아 스케줄 바꿔달라는 거잖아 지금. 아 불편하니까 어떻게 같이 하냐? 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? 뭐 촬영할 때도 그럴 거야? 아 뭐야 이게 매번 거짓말 치고 민폐 끼치고. 아 좀 봐줘라 나 진짜 같이 못하겠다. 어? 아 그럼 내가 조감 높은 알려줄 테니까 네가 직접 해. 어? 아 기분 좀 풀어 이제 왜 그래? 힘든 건 알겠는데 영화는 해야지.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야, 그 감독님하고 사람들하고 다 연맥이는 거야. 밥 먹고 감독님 좀 뵈러 가자. 왜? 더 늦으면 죄송하니까 빨리 다른 배우 찾으시라고. 진심이냐? 너까지 진짜 왜 그러냐. 아니 100% 후회한다니까 나중에 뒷간당 어떻게 할 건데. 상관없어. 너 이거 지금 되게 무책임한 거야 알아? 야 책임은 내가 다 주는데 뭐가 무책임하다는 거야? 뒷감당 내가 할게 욕도 내가 먹고 그러니까 너 상관하지 마. 이거 말 못 같이 하네 지금. 네 맘대로 할 거면 매니저를 왜 시켰어 그러면? 네가 하고 싶다며. 솔직히 나 맘 같아서는 일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. 끝난 얘기 그만 좀 하자. 대로 해 그러면 새끼야.